저걸 원점프로 떠버리네. 저 스매시를 갖고 싶다. 전혜띠 선수 리턴이 엄청 좋네. 오늘은 한림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박수! 네, 한림대학교는 아시죠? 전국대회 정관왕이죠? 작년에 여름 종별대회 단체전, 전국체전, 가을철 선수권 대회도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팀에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 5학년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4학년 단식 선수 이수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4학년 배진수 선수 김성준입니다. 한림대학교 단식 선수 박상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복식 선수 김건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복식 선수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복합 선수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2학년 단식 선수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1학년 복식 선수 천상환입니다. 한림대학교 1학년 복식 선수 이유진입니다. 오늘 박상영 선수 유넥스 팀하고 매치를 하게 될 텐데 소감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업팀에서 잘하시는 팀이 와가지고 다 부셔야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셔 그냥. 김건구 선수 오늘 매치를 할 건데 오늘 실업팀이랑 복식하면서 누구랑 해도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근데 오늘 운이 집중해야 돼? 아, 그러니까 한 가지 딱 말하자면 우리는 휴가를 좀 갖고 왔어요. 이기겠지, 상민아? 그니까. 또 우리 요넥스 팀에 오늘 첫 출연하는 팬얘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상민, 김용 선수 있는데 오늘 언더플레이 처음 출연하는데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고. 아니 온도플레이 나오고 싶었나봐. 왜요? 머리 잔뜩 힘주고 나왔네. 이거 덜 준 건데. 어? 일단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 오늘 한림대 대학교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인데 좀 살짝 게임하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합니다. 왜 저를 봅니까? 카메라를 보세요. 빨리. 네? 아니 더 하세요 더. 아니 이봉아. 그리고 제가 저보다 바쁜 애라고 했죠. 드디어 언더플레이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진영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언더플레이 좀 빠르게 나와서 너무 긴장되고요. 오늘 한림대 형들이나 친구들이랑 함께 되었는데 그래도 실업팀답게 좀 가뿐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카메라를 봐달라고 하는데 저기 저기 카메라 보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저기 손짓하자. 네, 손짓 하시는 분 카메라를 보고 긴장해가지고 뭐라 말했는지 기억도 다음은 더 해줘. 아, 그래.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 오랜만에 출연한 전혁진 선수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닉스 배드민턴사 전혁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림대학교에서 팀 배치를 하게 됐는데 저 하나 지더라도 팀이 이길 수 있게 많이 응원하고 저 또한 팀이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나오는데 진다고 하면 안 되지. 약치는 거지. 팀이 약치는 거지. 벌써부터 밑박 까는 거야 뭐야. 팀이 이길 수 있게 나도 밑박 깐다 그럼. 헌신하겠습니다. 아 요새는 온도플레이 찍는다 그러면 선수들이 다 멘트 준비해서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안 하겠다고 공언한 김재현 선수 오늘 소감한 거 말이야. 오늘 경기 소감. 경기 오늘 자기 인터뷰 안 할 거라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는데 오늘 소감 한 번만 말해주세요. 조용히 묻어가려고 했는데 운동을 좀 쉬어가지고 게임 잘 할지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게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고. 자 히. 희미하게 보이지만 수. 숨 막히게 귀엽다. 숨 막히게 크니까. 와 숨. 야, 야 얼마나. 자 김태관 희 희망찬 내일을 위해 수고하자. 네 아 그래서 오늘은 물론 우리가 많은 단체전을 해봤잖아요. 그때 룰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15전 3세트로 다섯 종목이 되고 그 중에 왕을 한 명 뽑습니다. 그때 그 왕이 이기면 승점 2점을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지면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더를 진짜 리얼하게 작성을 해서 경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시작. 자 세판. 성준이, 이번 복식, 이준이, 상환이, 파이널, 수현이. 그치, 왕은, 파이널, 수현이. 트럼프 자기 하고 싶다. 진짜 자진해서 딱 손 들자. 혁진이 별로 자신 없나 보네. 세기에 눌린 것 같아. 용이가? 용이가? 근데 내 마음도 너였어. 야, 첫 출연인데 부담감 다 쳐다보시네. 첫 출연이니까 트럼프는 용이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비슷해도 그래. 되니까 이기기만 하자. 어차피 용이가 2점 따줄 거 아니야?
뭐 유튜브 촬영한다고 게임하지만 무조건 이겨야 돼.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지 말고 무조건 막 붙여가지고. 하나 둘 셋 유넥스 화이팅! 일단 네 번째니까 이거는 냅두고 수현이를 두 번째에 넣을까요?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오케이 한번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단식 요넥스 전형진 선수대 한림대학교 박상용 선수의 첫 번째 단식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15점인데 진짜 왜 할지 몰라. 복싱은 더 모르네. 하차를 1부터 클래스가 느껴지는데. 야, 릴리가 벌써 20개를 간다고?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되게 말랐는데, 스매싱 엄청 세네. 아이고. 좋아, 좋아. 야, 혁진이 별명이 뭐야? 혁구. 혁구. 아, 이 옆에다 그거 흰색 꼭 넣어주세요. 서비스 이렇게 넣어줘요. 와우. 계속 나오면은 박상용 선수.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한림대학교 너는 입에서부터 안 돼. 형아 가요. 아이고. 아이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오. 이상해 선수 뭐라고요? 아이고. 너. 좋아요, 좋아. 오늘 안 나가네. 큰일 났다. 나 쓰면 되니까 약한. 잘한다. 힘들겠다. 벌써 한숨을 내뱉는 박상용 선수. 과연 또 스매시를 때릴 수 있을 것인지. 오, 이니야. 이니입니다. 이니야. 이야, 확실히 전혁진 선수 리턴이 엄청 좋네. 그때 이용대 선수가 한번 그 원포인트 레슨 하고 나서부터 리턴이 너무 좋아졌어.
와. 와. 늦추는 게 없고 남자야 변태 같은 남자 그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치, 늦추지 않는다 그치 그치 확실히 하이볼로 딱 가면은 바로 그게 맞네 확실히 근데 홈그라운드가 있잖아 확실히 홈그라운드가 있어 그치? 50% 스매시 맞을 때 그런 게 있어 50% 먹고 들어가야지 고! 고! 쉐이크 좀 때리네. 연장이지 부산. 드라이브 와. 스매시 빈도가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사이드로 오는 것들 많을 거야. 거기다 밀만 해? 아니 오늘 유튜브 촬영인데 왜 이렇게 다들 진지한 거야? 감독님. 아니 우리 이렇게 촬영 안 하잖아. 아! 오! 아이고. 박상용 화이팅! 어, 미안해, 아, 미안해, 형. 아, 이거 들려? 어, 미안해. 어, 아, 아이. 어, 서운하다. 자는 것 같은데요?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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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언니 받을 것 같아요. 제대로 진공선수가 잘하는 것 같아요. 굿 굿 굿 Hey!
왔어, 왔어. 아니 저 심판이 넘어왔대. 심판 요넥스팀한. 오케이. 심판 바로. 심판 들어가기 선수했어 안 했어? 잘했어, 잘했어. 저 상황에서도 분량을 뽑겠다는. 의지가 오. 예. 의지가 오. 예. 멋있다. 백진이가 그 아시아 어디지? 대회 나갔다 와서 확실히 몸이 좋네. 어! 오이! 15전 경기라. 모르지 이거. 오. 우와. 공이 잘못 맞아서 가지고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 그림을 만든다고? 저런 거 절대 없던 느낌인데 자기 없는데 어. 어휴 어휴 10개 되실까? 10개 됐다 과연 끝낼 것인지 잡을 것인지 선이 있으면 정확하게 아, 너무 나왔어 표정이 그치 따라서 나오면 때릴 꿈이 없어 툭툭툭 하면 때릴 꿈이 없어
공을 네. 빨리 또 끝내야 돼. 15점 짧으니까 초반에 한 4, 5점까지는 공격적으로 해. 가능하게? 자, 주스 있습니다. 이 경기 몸 풀어야지. 빨리빨리 하자. 이행시하고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데. 숨뭐지 막히게 귀엽다. 하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시작했는데 바로 1점 땄다. 있으니까 트럼프를 쓰기가 좀 둘이 붙어야 되니까 붙을 수 있으니까. 와 반박자. 둘 다 잘하니까. 야, 두 세트는 비슷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박강현 선수가 조금 더 급하지 않을까. 먼저 공격하고. 와, 봤어. 제우철 선수가 클리어나 드롭 자체는 구석구석 잘 가고 있어요. 클리어만 받아주고. 왜냐면 단식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눈이 말하잖아요. 많이 뛰잖아요. 공격이 아무리 좋아도 안 맞춰주면 저렇게 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잖아 지금도. 맞아. 지치니까 공이 안 보이는 거지. 전혁진 선수가 자꾸 클리어를 안 맞춰주잖아요. 손에 때리더라도 약하게 오니까. 와! 와! 자! 상과 방패인데 방패는 좀 철로 만든 것 같죠? 상은 약간 플라스틱? 장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개드립만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6대3인 것 같습니다. 오, 박상용 선수가 또 투세트 때는 또 차네요. 와!
와. 야, 박상현 스매시였어. 로링스가 되는 로링스. 네, 지금 전현준 선수의 언더가 직선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네. 백핸드 스매시가 박상현 선수 더 좋은 것 같거든요. 포인트를 많이 주면서 스매시를 못 때리게 하는 게. 포인트 스매싱기가 더 받기 쉽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맞잖아. 네, 그러면 맞아요. 오른쪽으로 줄 수밖에 없지. 이거 봐봐. 때리잖아. 와. 각이 많잖아. 와. 와. 공격도 강력한. 빨리 끝냈어. 이런 거는 진짜 좋아. 빨리 끝냈어. 이런 거는 진짜 좋아. 저희 유튜버라고. 조회수로 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그래야 될 거면 몸쪽 때리면. 몸쪽이랑 복쪽이랑 있어. 알았지? 백쪽으로 올리고 발 바꿔가지고 포인트로 바로 때리려고 하니까. 이라고 역으로도 안 하시고 견제도 안 하시고. 오케이 플레이. 와. 야.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짜 활력이 좋고. 활력 진짜. 저걸 원점프로 떠버리고. 저 스웨시 가고 싶다. 나이스! 와! 천엽진 헤어핀 짜다 짜. 나이스! 오, 역전. 역전. 드라이브 사용자 혁진이가 좀 낫으니까. 혁진이 형이 훨씬. 네? 스윙 끝나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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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때려. 와. 와. 아~ 아~ 너무 잘 받으니까 힘이 살짝 들어간 것 같고. 저희 한림대학교 감독님 계시잖아요. 지금 갑자기 영대가 잠깐 들썩 거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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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시 걸렸어. 카메라 일단 한번 돌려줘. 카메라 누가 잡고 있나 본다고. 저 자세 지금 1-3세트 똑같은 자세인데. 스매시 걸렸어. 살짝 흔들렸거든.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누가 다리 먼저 움직이는지.
와. 한 번씩 들어가고 역으로 가. 견제다. 12대 11? 여기서 이제 숫싸움이 나오죠. 자이브 선택한 박근혜 선수. 자이브 선수는 릴리를 가려고 하는 것 같고. 확실히 박상용 선수는 빨리 끝내려고 하고 싶고, 전혁진 선수는 이제 스트로크를 통해가지고 깊숙이 박상용 선수가 스매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이제 받기 위해서는 언더를 잘해야 되니까 언더를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언더를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틀려도 그게 왔어. 다 왔어. 받으면 이제 전혁진 선수 이렇게 또 왔어. 또 때리나요? 또 때립니다. 또 때리나요? 나왔다.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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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와, 진짜 이거. 지금 고집 있어요. 와, 너무 잘 때렸다. 남자네. 아, 맞다. 욕심 있네. 또 나왔다. 와, 진짜 이거.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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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와, 진짜 이거. 지금 고집 있어요. 좋다, 좋다. 스매시 좋아. 와. 팀 리턴. 안 돼요. 와. 와. 그렇죠. 이제야 재밌어 지금. 이게 15점의 진짜 매력이야. 딱 이제 비슷해지죠. 둘 다 이제 공격적으로 갈 거랍니다. 지금 플레이부터가 이제 더 재밌어. 왜요? 좀 빨라지자. 와, 어떻게 때리려고? 3명이로? 어? 나는 안 때려. 3명이로? 저기서 드롭을 선택하네. 나는 안 때려. 야, 김용훈 선수 5점 드롭 장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짧았으면 더 좋았는데. 아. 아쉽네요. 아. 어, 언더플레이하다 다 말빨이 너무 늘어가지고. 끝낼 것인지, 네? 뉴스를 갈 것인지. 맞습니다. 리턴 좋다. 아! 예스!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예,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나기엔 너무 아쉬워. 그렇지. 와플이들이 원하는 말입니다. 둘 수 있어. 몰라, 그건 내가 정하는 것 같아. 너무 헤어핀이 많았어 전부터. 노림수 노림수. 이야 역시 노림수 노련하네요. 투수 상황이라서. 이야. 박상현 선수. 자 여기서 중앙으로. 자 뒤로 두고. 아이고 됐어요. 리턴 안 맞아요 지금. 리턴 좋고. 와. 와! 아니, 그래야 될 거면 몸도 될 거. 저렇게 세니까 그냥 보디로 그냥 때려버려, 그냥. 몸으로 때렸다고 그래야지. 아우! 파워솔! 예! 아, 왜 때려? 3루가 거기가 아니었지. 아우! 파워솔! 예! 아, 3루가 거기가 아니었지. 아, 미끼였어요, 아, 미끼. 어, 바디로 찌르지가 때렸어요. 지금 올려놓고 딱 대각선에서 보였어, 보였어. 미끼, 미끼. 직선으로나 마무리 됐어. 마무리 나와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공격을 하나 미스하면 끝나게 돼 있어. 디스맨 때리려나? 가야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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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보가 나왔다 나. 감사합니다. 오늘 첫 경기 승리한 전혁진 선수 또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실업팀 경기 하더라도 이제 맨날 한림대학교가 우승하는 걸 몇 번 봤었고 이제 오다를 딱 봤을 때 제가 저도 뒤에 형들이 다 이겨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경기해서. 전혁진 선수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우리나라 단식 에이스인데. 네. 박상윤 선수 이렇게 또 카메라 있는 데서는 많이 뛰어봤겠지만 유튜브에서 뛰는 건 처음이잖아요. 카메라가 너무 많지 않았나. 처음에 스매시 딱 두 개 나가자마자 긴장한 것 같은데. 와우! 나우 나우 나우. 저도 저를 느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여기에서는 멘트 치고 있지. 아 확실히 박상윤 선수가 스매시가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또 박살 내겠다고 하는 그 팩이 어디 갔습니까? 박살 났습니다. 제가 박살 났네. 뭐 인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깨끗하게 했다. 아, 저는 오늘 경기가 카메라 많은 데서 경기를 많이 해봤고 또 이제 이 팀을 넣어주면 상대가 이제 위축된다는 걸 딱 느꼈어요. 들은 거 아닐까요? 들은 거 아닐까요? 자유롭게 하는 걸 처음이기 때문에 상용이는 느끼는 순간 아 오늘은 이길 수 있겠다 딱 느꼈습니다. 네 오늘 첫 경기 또 재밌게 보셨다면 그거 유튜브 알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